한 번은 속인 사람이 나쁜 놈이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니까. 속이는 기술 안 한 귀신 같은 꾼들이 모여 재미만큼은 속임수 없는 진짜를 보여준 영화. 400만 관객을 홀린 작품의 뒷이야기 들려주겠다며 감독부터 배우까지 무려 7명이 총출동. 저 안에 좁아가지고 힘들었어요.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빈틈없이 들어찬 빈틈없는 연기꾼들의 코멘터리. 어때?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지금 시작해본다. 악질 사기꾼의 돈 잃고 영혼까지 털린 서민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 영화. 센터장님, 아니죠. 다 끝났어, 끝났어. 장도출이 어딨노? 내돈 어디냐고! 그럼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이게? 이게 2008년도에 조이팔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요. 조이팔로 인해서 사기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항의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실제 사건을 다뤘으면 좀 무겁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거를 있었던 일을 그냥 아니 무슨 시사 프로그램 네? 아니 감독님 좀 풀어줘야지. 아 그래? 코멘터리 시작부터 아웅다웅하는 유지태와 박성웅 사이에서 이 혼돈의 분위기를 단번에 제압하며 등장한 주인공. 아, 예. 비주얼로 승부하는 현빈 씨죠? 굳이 저렇게 뒤로 쓴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잘생김이 감춰질까봐 이렇게 뒤로 쓴 거 아닙니까? 댓글을 하세요. 볼륨 좀 올려주세요. 본격적으로 목소리 내겠다는 주연 배우와 함께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분들. 아, 이제 꾼들이 등장하네요. 아유, 나나죠. 야. 나나의 첫 촬영이었어, 그지? 근데 저 아 이뻐라 하는 대사하는 순간 걱정했던 게 다 끝났었어요. 이때 매는 배성우에게 포착된 이 장면의 비밀. 뭐 보고서 이쁘다 그런 거예요? 얼굴 보고? 네. 뻔뻔서 어떻게 알았지? 어, 아니 거울에 비친 눈 이 위치가 목걸이가 아니고 얼굴을 아니라. 보고 있었어. 오 이뻐라. 예쁜 건 예쁘다 말하고 멋진 건 멋지다 말해야 되는 솔직한 나나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장면이 또 있었으니. 조건이 좋군요. 딱 속기 좋게 만들어놨네요. 바로 이 미소. 어, 여기서 오빠 표정 너무 멋있던데. 아 나만 좋아하는 거야? 남자들은 감흥이 없어. 별 감흥이 없어. 당연한 거야 그거. 매력 폭발했던 성웅을 뒤로 하고 정작 남자 배우들의 눈을 사로잡은 건. 저 스티브 잡스 같네요. 안경 끼고 검정 폴라 아이폰 만드신 줄 알았어. 유지태가 스티브 잡스의 빙이 되거나 말거나 자신들의 자아에 충실했던 두 배우. 장도칠의 은신처를 알아내기 위해 측근 곽승건에게 접근한 춘자. 아, 아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조금만 더 가자. 아니 여기서 더 마시면 실수할 것 같아서. 블라인드 시사에서 이 두 커플이 호감도가 굉장히 높았죠. 아 높았죠. 네. 그 촬영장에서도 이 두 커플이 할 때가 좀 분위기도 제일 좋고. 영화 속 케미꾼을 담당했던 두 배우.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영화의 달달한 재미 포인트가 됐으니. 자야. 야 지실래?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어, 이제 10분, 10분 남았다. 10분 기다려. 빨리 해야 돼. 왜냐면 나 술 먹었고. 뭐라고? 독특한 취중 연기를 선보인 나나. 나 이거 보고 빵 터졌잖아. 저거 리딩할 때 제가 좀 놀랐어요.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술 취한 연기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을 들고 와가지고 너무 웃겼는데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거랑. 그게 그대로 잘 나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진짜 딱 그렇게 나와서. 감사합니다. 날개를 달았어 날개를. 선배들의 칭찬이 자신감에 날개를 달아주니. 배우로서 자기 색깔 확실히 드러낸 나나를 나나 너나 응원한다며. 한편 사기꾼 장도칠의 행방을 쫓던 지성. 결국 장도칠을 잡아야 확실한 명단을 알 수 있겠네요. 한 명 더 있어요. 리스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구요? 박희수 검사라고. 장도칠을 도와준 배후를 알게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전환점으로 갔어요. 이막. 그러니까 그동안은 장도칠을 향한 궁금증과 그런 긴장감으로 왔으면 여기서 이제 박 검사와 지성의 심리전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죠. 와 완전히 계획적이었단 얘기네.
원래 반전의 반전의 영화를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쓰셨어요? 그랬던 건 아닌데 권력자가 무너질 때 반전으로 자기가 속아 넘었다 넘어간 걸 느낄 때 통쾌하다라고 느끼다 보니까 반전이 생겼어요. 연출 이후 경험자인 유 배우는 코멘터리를 통해 연출 공부에 나섰으니 감독님은 시나리오를 어떻게 쓰는 타입이에요? K-POP 무비를 원래 좋아했었어요? 우리 영화에서는 어떤 게 처음에 떠올랐었어요? 쏟아지는 질문 속에 대답할 타이밍 찾지 못해 난감했던 감독. 그러나 이 진지한 대화 속에 건져올린 의미 있는 답변이 있었으니 꾼들이 박희수 검사를 속이는 이 장면에서 2700억입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되는 만큼이라도 가져다 드리죠. 장수는 낙원 포항입니다. 근데 장두칠한테 모두 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인데 화살이 박희수한테만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실제로도 조입할 피해자들이 마찬가지긴 한데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난 이후에는 그거를 숨기고 은폐하고 혹은 도주시켜주고 비호했던 세력들에 대한 분노가 지금 더 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범으로 본 거죠. 참 대본만 보다가 이렇게 영화로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피해자들이 느끼는 분노의 실체를 정확히 간파하며 선과 악의 대립구도 속에서 우리를 통쾌한 마지막으로 이끄는 영화. 의심은 해소시켜주면 확신이 되니까. 확신에 찬 연기로 관객 마음 휘어잡은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꾼들이라 하겠다.